태양계 이제 행성의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 왔나.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어떻게 그 근대 물리학의 이제 발전과 연결되나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현재 그 뭐 20세기 와서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로켓도 쏘아 올리고 달도 가보고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낸 이제 그 태양계의 지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은 무슨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잡다 할 거예요. 태양의 행성도 많고 그다음에 그 행성들의 위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워포인트 페이지도 많아요. 그래서 뭐 좀 파워포인트는 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건너뛰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밤하늘에 이제 가끔 이렇게 우리가 보는 행성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줄을 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합이라고 불러요. 합. 영어로는 컨정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 얘기했듯이 그 이런 그 행성들이 이제 그 공전하는 면, 태양을 공전하는 면이 거의 일치해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밤하늘에서 움직임을 보면 이 행성들이 그 황도면을 따라서 쭉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관측되는 걸 쭉 이어보면 이게 거의 뒤에 줄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화성, 목성, 이제 수성, 금성 이렇게 달까지 해서 쫙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수성과 금성이 보일 때는 이렇게 그 해질녘에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현대 기술로 들여다보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일단 태양이 있어야겠고 이게 이제 우리 중심 별이에요. 그다음에 그 별에 큰 8개의 행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행성계라 그러고, 그다음에 행성 외에도 행성보다는 좀 작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외행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행성과 또 그다음에 돌덩어리들, 얼음 덩어리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거를 또 옛날에는 이제 소행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들과 뭐 그다음에 가끔 나타나는 해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제 태양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현재 태양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큰 데서부터 이렇게 작은 데로 해놨는데, 일단 작은 데서 보면 이 행성 중에서도 행성 8개를 4개, 4개로 나눠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거를 이제 이 안쪽을 도는 행성이라 그래서 내행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 사이에 사실은 이제 소행성대가 있고, 그 소행성대 밖에 목성, 그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외행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뭔가 좀 이 두 그룹의 행성들이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재는 왜 다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궤도를 봐도 갑자기 이 화성에서 목성으로 갈 때 뭔가 큰 이게 점프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 보면 이 내행성들이 도는 데는 굉장히 작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외행성들은 크게 돌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행성의 바깥에든 또 이런 그 다른 작은 물체들이 돌아다니는 이제 벨트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성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크게 돌아요.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해성은 아니고 바깥에 이제 있는 외행성이 하나인데 굉장히 크게 돌고, 우리가 보통 태양계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그 행성계나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외에도 밖에 이렇게 이 해성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이제 커다란 구름 덩어리까지 포함해요. 그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데까지를 이제 크게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다음 별이 있는 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럼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일단 이제 행성일 텐데, 그 중에 또 이제 태양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태양의 특성을 잔뜩 적어놨어요. 이거 다 외우려면 이 머리 터지겠지. 외우라는 건 아니고. 어이고. 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상식으로 태양의 각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태양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야각을 차지하나, 이게 0.5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도의 반이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뭐 그 태양의 달 크기하고 이 달의 각 크기하고 거의 같아요. 우연의 일치겠지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이나 달이 서로를 가릴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달이 태양을 가리면 일식이라고 그러죠. 개기일식 때 달이 거의 완벽하게 태양에 딱 포개져요. 예. 다행히 그때를 이용하면 평소에는 못 보던 이 태양 주변에 이렇게 그 이 스트럭처들이 보여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태양에도 대기가 있다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코로나라고 부르는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걸 보죠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낮에도 볼 수 있고 필터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이제 우주선을 태양 근처로 보내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 숫자를 외우긴 힘들지만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상식에 도움이 되겠지.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한 100배쯤 된다. 예. 그리고 그 크기가 100배면 부피는 몇 배란 얘기예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지? 그러면 얼마야? 100만 배란 얘기지. 그죠? 질량이 한 100만 배쯤 돼야 될 거야. 근데 100만 배는 안 되고 33만 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밀도가 지구보다 작다. 그지? 얼마나 작으냐면,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진짜 보니까 한 3분의 1쯤 되는 거야.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보다 조금 무겁지만 지구보다는 훨씬 밀도가 작은 이런 걸로 돼 있다.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그래서 돼 있고, 이제 표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태양 그 표면에 섰을 때 중력인데, 뭐 그럴 일 없겠지. 그럼 죽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지구 중력이 한 28배쯤 되고, 태양에서 뭔가 입자가 이 태양을 벗어나서 중력을,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서 도망가려면 617km/s라는 엄청난 속력을 필요로 해요. 그죠? 지구에 비할 바가 아니야. 지구는 11km/s면 도망갈 수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온도도 뜨거운데 표면 온도는 한 대략 6000도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온도가 6000도쯤 되면은 중심색이 노란색이 나와요. 그래서 태양이 노랗게 보여요. 예. 그다음에 중심에는 온도가 1600만 도인데 이건 그냥 모형으로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태양의 밝기야. 태양을 이제 전구로 치면 저기 출력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지. 우리가 보는 이런 전구, 보면 하늘에 보는 전구 잘해야 100와트, 10의 제곱와트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옆에 여기 엄청난 숫자가 붙어 있지. 저게 이제 밝기로 치면은 뭐 무지하게 밝은 거죠. 근데 별 중에서 그렇게 밝은 건 아니야 사실. 예, 태양이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제 그런 이 에너지원이 되죠 이게. 그다음에 태양도 돌아요. 자전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지구처럼 똑같이 돌질 않아. 얘는 고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액체, 유체에 가까워. 그래서 적도가 도는 그 속력하고 극지가 도는 속력하고 달라요. 적도가 당연히 빨리 돌아요. 이게. 그래서 자전을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이 태양에 이제 흑점이 있다라는 거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그죠? 망원경 써서 태양을 봤더니 태양에 까만 점들이 있더라. 이게. 근데 그 흑점을 그후로도 꾸준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많아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변하더라 이거야 태양의 상태가. 근데 되게 11년 주기로 변하는데 뭐 사람들이 흑점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밝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태양의 활동성을 관찰해 보니까 이 흑점이 숫자 늘어나는 주기하고 굉장히 그 매치가 잘 되게 이렇게 11년 주기로 태양이 변하더래요.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내용인데 현재 이제 태양을 이제 현재 그 별을 이해하는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태양 정도의 별은 한 수명이 한 100억 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 46억 년쯤 살았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야? 54억 년쯤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네,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죠? 인류가 태어나서 살아온 게 끽해야 지금 현생 인류 몇만 년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이게. 이제 뭐 그 전에 뭔 일 나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태양의 주 에너지원은 이제 그 핵융합,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드는 이게 핵융합이 이제 주 에너지원이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게 태양 안의 구조라는데 여러분들이 뭐 크게 썩 알고 싶진 않은 내용일 거야. 예, 뭐 대충 설명하면 이 코어라는 영역에서는 이게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는 데요. 고온 고압이야. 그래서 저 정도 돼야 수소들을 태워서 헬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인류가 지구에도 저런 거 하나 만들고 싶어해. 그럼 우리가 에너지 걱정 안 했대잖아. 그죠? 그 왜 못 만들까? 다 아는데 이걸 유지할 방법이 없어. 폭탄은 만드는데 제어를 못해. 이걸 천천히 터지게. 그래야 뭐 우리가 지구를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에너지원은 지구도 널렸어요. 그러니까 수소 뭐 흔한 거 아니에요.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면 에너지가 나와. 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라데이티브 존이라는 건 이제 복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빛이나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쫙 나와서 주로 빛으로 나오고, 그게 나오다 보면 이제 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이 뚫고 나가는데 한계가 생겨. 그럼 이제 이 직접 나오진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데워요. 그러면 여기가 이 표면에 있는 놈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대류에 의해서 밖으로 에너지가 나오면 이 바깥에 이 맨 끝에 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태양도 표면이라는 게 있지. 그 표면에서 빛을 냅니다. 그 빛을 내는 거를 이제 포토스피어라 그래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바깥에 대기가 또 있어요. 이제 그거는 흡수를 해 거꾸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알아낼 수 있고, 여기 보면 까만데 이렇게 흑점이 있죠. 이 흑점은 뭔가 여기가 어두워서 뭐 빛이 잘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여기가 뭔가 더 에너지가 있어요.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서 자기장이 세지면서 그 자기장의 트랩이 돼서 에너지가 못 나오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흑점 하나가 사실은 지구의 수십 배 사이즈예요. 굉장히 큰 거야. 그런 영역이 생긴다.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분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쏟아내는데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나와요. 양성자가 튀어나, 전자도 튀어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태양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양의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워낙 뜨겁다 보니까 쭉쭉 뿜어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주로 전자와 양성자로 돼 있고 뭐 에너지가 상당해 이게.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쫙 퍼져 나가면 이게 진짜로 바람이 불, 고에너지의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들이 이제 그 지나가던 옆에 주변에 있던 행성이나 이런 데 다 건드리고 지나가겠죠. 근데 이게 워낙 큰 에너지가 있어서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생명체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저런 놈을 방사능 쬐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죽겠지. 근데 다행히 지구에는 이렇게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건 이 지구가 자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가 자석이 돼서 자기장을 형성하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오던 놈들이 휘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돌아가거나 와도 못 들어오고 일부만 이렇게 극지방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온 애들은 좀 태양풍이 세게 부는 날은 대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기에 와서 오로라를 일으켜요. 이게 이제 북극이나 남극 쪽에 보이는 이제 오로라 현상이야. 근데 이거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막아줘서. 이런 것도 나온다. 이게 얼마나 나오냐 보면 뭐 단순히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면 1년 단위로 해보면 1년에 태양 질량의 요것분의 1이 나와요. 아까 태양의 수명이 한 100억 년 된다 그랬으니까 100억 하면은 10의 9승 더 되나? 10승쯤 되죠. 그지? 그러니까 평생 나와봤자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1000분의 1 안 나와요. 큰, 태양으로 봐서는 큰 팩터가 아니야. 근데 이제 질량이 많이 나가는 별 중에 저렇게 나가는 놈이 많은 별도 있는데 태양은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물질의 양에 보면 한 시간에 40억에서 60억 톤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만 년 정도 시간 걸리잖아. 아니 한 1억 년 정도 하면 태양에서 지구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 이게 나오는 양이 그 정도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로라 현상이 생기고 이런 이제 그 혜성 같은 거에 이제 그 꼬리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지금은 저희 중요해요. 왜? 지구의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구도 대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구의 그 바깥대기 쪽은 저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주 날씨야. 그 우주 쪽에 저 그 관리하는 쪽은 다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다. 특히 흑점의 활동이 센 때는 태양풍이 많이 나와요. 11년 주기로 보니까 이 태양풍에 의한 이 장애들이 생길 수 있어. 통신 장애 같은 거 생겨요, 실제로. 이게 세게 정말로 세게 보는 거나 하면은 뭐 위성이 안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요. 자, 태양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지. 이 정도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만 나중에 이제 별을 배울 때 한 번 더 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태양이 태양계에서 제일 중요하지. 지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삶의 원천이야. 에너지의 원천이잖아.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 물론 일부는 아니에요. 그 일부는 뭐냐면 원자력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지구가 가지고 있던 방사능 물질을 쓰는 거니까. 그거 외에는 다 태양에서 오고. 그래서 옛날부터 열심히 받들어 모시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이야. 어느 문화권에 가도 태양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이집트가 태양 모신 거, 아즈텍이 또 역시 태양신 열심히 모시지. 근데 이게 이전에도 뭐 수메르 같은 데서 다 이렇게 태양신을 열심히 모셔. 다 신화가 있어. 딱히 재미는 없어. 태양신이라는 게 뭐 그냥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떴다 졌다 하잖아. 그 이제 그 마차에다가 태양신이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신의 이름이 헬리오스야. 그래서 헬리오라는 말이 이제 태양이라는 뜻이 돼요. 그죠? 이건 이제 중국의 얘기인데, 중국에 있는 태양 전설은 뭐 이 중국 사람들의 그 약간 과장, 뭐 뻥이 약간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보면 이 얘기에 보면 이게 이제 여러 책에 나눠서 이렇게 설화가 실려 있는데 그 설화에 따르면 원래 옛날에 이제 그 하늘에는 이 뭐 뭔가 큰 신이 있고 그 신의 아들이 10명이 있었어. 그 아들들이 다 태양이야. 그래서 10개의 태양이 있어서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세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햇볕을 비춰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큰 아들 나오고 둘째 아들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예, 10명이 돌아가면서 이래서 그때는 이제 한 주가 이제 10일 뭐 이런 긴 걸로 살았나 보지. 근데 그 설화에 따르면 어느 날 이제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너무 무료한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나가 놀아보자. 그래서 10개가 한꺼번에 나갔어요. 10개의 태양이 떴지. 그럼 어떻게 돼? 햇볕이 너무 10배가 세졌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몇 도나 올라갈까? 계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그 계산은 나중에 해보기라고. 어쨌든 난리가 났어.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그래서 이제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 가서 이제 그 지상을 다스리던 그 주나라든가 황제가 이제 하늘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좀 말려달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가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혼을 좀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화를 제일 잘 쏜다는 이 예라는 궁수가 있는데 가서 좀 위협해가지고 애들 그 아홉 명은 들어가라 그래라 했는데 가서 위협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쐈어. 그래가지고 쏴가지고 아홉 명을 죽여버리고 한 명만 남겨놨어. 몇째 아들을 남겼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대요. 그 졸지에 그 아버지는 아들 아홉 명이 죽었잖아. 열받지. 그래서 얘를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려 보낸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영원히 못 살고 이제 인간처럼 이제 그래서 쫓겨 내려가서 살았다. 가 여기 이제 요 신화의 끝이야. 예. 감동은 없지. 그죠? 예. 요 다음 얘기가 있어. 소편이 또.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태양 다음에 이제 그 행성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행성들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크기를 실제 크기를 비율로 맞춰놓은 거야. 네. 태양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행성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목성이에요. 목성 크기 이만하고 이거 한 10분의 1보다 작을 거야 아마. 그렇고. 지구 크기에 비해서 목성 크기는 한 10배 크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뭔가 느낌이 오지. 여기서부터 갈라야겠다라는 거. 어떤 느낌이 와요? 얘네들은 작고 얘네들은 커. 그치? 일단 크기가 다르구나. 근데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특성도 많이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딱딱해. 얘네들은 물러요. 네, 주성분이 여기는
바위, 암석이나 금속이 주성분들이고 얘네들은 수소나 헬륨, 그래 그 고체나 액체, 기체까지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작은 궤도 안에 돌고 얘네는 큰 궤도들을 돌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여기 밑에 보면 행성급에는 못 들고 사이즈가 좀 안 되거나 뭐 좀 등등의 이유로 이제 외행성으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행성, 요 안쪽에 있는 유일한 그 외행성, 이 외라고 하는 거는 외놈 할 때 그 외야, 작단 뜻이야. 이제 드워프 영어로 작은 행성이란 얘기. 안에 하나 있었어요. 케레스라는 게 있고 요 바깥에 가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왕성, 그다음에 뭐 여기는 외 몇 개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이것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거야. 많겠지 시간이. 예. 자 여기 보면 일단 분류는 이렇게 나는데 내행성과 외행성의 큰 차이는 크기가 다르다. 아까 봤죠. 작아요 내행성들은. 내행성들은 크고 그래서 내행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불러요. 예.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에서. 이 외행성들은 기체 거성이라 그래. 기체로 된 그 수소나 헬륨으로 된 이 거대한 이제 행성이다. 뜻으로. 이제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이고 여기는 이제 암석과 금속이 주성분이야. 지구의 주성분? 철이에요, 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는 얘네들도 좀 가지고 있고 수성 외에는 이제 제일 그 강력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 건 금성. 그다음 지구, 그다음 화성. 이렇게 돼 있고 바깥에 있는 외행성들은 다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대기가 이렇게 스크리닝이 돼가지고 예쁘게 보여. 나쁜 점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안 들여다보여. 예. 그래서 좀 기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 행성들은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사진으로는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거는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볼 때는 토성만 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실제로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근처에 가서 찍어보니까 저 모든 행성들이 다 이런 고리를, 행성 고리를 가지고 있대요. 눈에 안 띄는 것 뿐이지. 좀 흐려서 그러겠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행성의 특성들을 몇 개 이제 적어 놨어요. 사이즈 뭐 쭉 나오는데 밀도를 보면은 차이가 확 나죠. 여기 보면 밀도가 대략 5 근처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바위의 밀도야, 우리가 보는. 이 정도다, 평균 밀도가.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애들은 전부 이렇게 1 근방을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토성 같은 경우에는 0.7로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제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래서 토성을 물에 띄워놓지. 물에 뜨는 별이다, 아니 행성이다. 그죠? 비유야, 그냥. 밀도가 1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리고 표면 중력, 자전 주기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그죠?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 궤도 크기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이게 이제 실제 크기로 비교해 놓은 거야. 목성이 이만해. 그럼 토성은 요만하고 요거 이제 천왕성, 해왕성. 이게 요 색깔이 아름답지. 요거 이제 대기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안 보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복잡한 예쁜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보기에는 좋은데 이 안에는 뭔가 요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 거고 여기 지구. 지구는 대기가 요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이 보여. 이렇게 빛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고 여기 있는 건 뭐겠어요? 금성. 금성은 대기가 진해서 안이 안 보여, 눈으로 보면. 예. 화성, 수성. 이만한 크기들이 돼. 이걸 이제 태양 옆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돼. 태양이 이만하면 얘네들 이만한 거야.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태양계에 대한 감각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궤도 사이즈야. 이게 무슨 이제 여러분들 그 태양계가 익숙하긴 할 거야. 무슨 과학 전시관 같은 데가 많이 해놓잖아. 근데 거기를 제대로 해놓은 데가 없어. 실비율로 해놓은 데가.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공원 같은 데는 진짜 실제 비율로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실제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보면 여기 숫자를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실제 거리를 이제 축소를 해요. 100억분의 1로 축소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크기를 여기 있는 걸 요로 줄이면 그러니까 139mm, 14cm로 놔. 태양의 크기를 14cm로 놓으면 14cm짜리가 뭐가 있지? 큰 자몽? 자몽 큰 거 한 14cm 나오나요? 그 정도 된다고 쳐봐. 예. 14cm짜리 자몽이 있어. 그럼 지구의 크기는 얼마나냐? 태양이 14cm짜리 자몽이다 그러면 지구의 크기는 1mm야. 1mm. 좁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몽 옆에 좁쌀이 붙은 거야.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중요하지. 그죠? 여기를 보니까 15m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이 14cm짜리 자몽이 있으면 15m면은 저기쯤 있네. 저 뒤에 자는 친구. 거기에 이제 코에 좁쌀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돌아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태양계의 공간이라는 게 다 텅텅 비었다는 얘기지. 조그만한 점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해왕성, 맨 마지막 행성은 어디가 있냐면 450m에 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태양이야. 내 얼굴이 14cm보다는 더 크지만. 그러면 저기 15m, 저 강의실 끝에 좁쌀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지구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HIT 건물 지나서 그 끝에 거기 이제 콩알 하나 돌아가는 게 천왕성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 태양계는 그렇게 생겼다. 감 잡히죠? 여기 이제 그래서 궤도를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내행성 이게 돌아가는 데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요 내행성이 이제 외행성까지 다 포함해 보면 요 크기가 요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바깥의 놈들은 큰 궤도를 도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멀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외행성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발음을 잘해야 돼. 나도 어렵네. 왜 작은 그 드워프 플래닛이 바깥에 이렇게 크게 도는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케레스라는 놈은 요 마의 바깥에 화성 바깥에 이게 소행성 대해를 돌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점들이 많이 찍혀 있죠. 여기 왜 점 찍어놨냐면 이 점도 사실은 거기에 뭐 하나씩 있는 거야. 돌덩어리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그래서 이런 궤도를 돈다라는 거고, 행성들의 궤도는 굉장히 원에 가까워요. 근데 이 그 외 놈들은 원에서 찌그러진 놈들이 많아. 그 진짜 제대로 된 타원 궤도. 그다음에 해성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궤도면도 행성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공전 궤도면을 돌아요. 한 면에서 거의 돌아. 근데 이 외행성이나 해성들은 완전히 다른 면에서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길 때 뭔가 다르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이게. 자, 그 행성 중에 몇 개를 이제 들여다 봅시다. 이게 수성이 태양 맨 안쪽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안 나와요. 가서 찍은 거야. 우주선 보내가지고 찍은 거를 이제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수성의 이미지. 딱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수성하고 달은 진짜로 비슷해요. 이렇게. 사이즈도 비슷하고 이렇게. 이건 크레이터들이 많이 생겼던 이제 이게 이 많이 초창 생길 때쯤에 이게 많이 와서 받았단 얘기예요. 이렇게. 얘는 공전 주기가 88일, 태양 한 바퀴 도는데 88일이에요. 회합주기 116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수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뭐냐면 지구에서 볼 때 지구가 태양하고 상대적인 위치로 보잖아, 항상. 거기서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더 걸려요. 왜냐하면 지구도 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제자리 돌아오는데 더 걸린다. 그거고. 머큐리라는 이름은 사실은 추측인데 얘가 워낙 그 빨리빨리 돌고 제자리 돌아오니까 빨리 다니는 놈. 이게 전령이지.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이제 전령이 머큐리예요. 신들 사이에 소식 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머큐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 이 수성이 자전도 하는데 얘는 공전과 자전이 이게 딱 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태양의 조속력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달도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하고 딱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지구의 조속력 때문에. 예.
이게 일권 1대1로 맞춰져 있는데 수성의 경우에는 이게 3대2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세 바퀴 도는 동안 공전을 두 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대기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워낙 태양풍이 세가지고 다 쓸려가. 워낙 너무 뜨거워. 그럼 못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작아. 중력도 작은 데다가 바람 불지 뭐 이러면 남아나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대기는 거의 없고 그 덕택에 햇빛이 비칠 때하고 안 비칠 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비칠 때 이 온도 물의 온도는 한 430도까지 올라가고 밤 되면 영하 173도로 얼어붙는 이런 게 이제 반복. 사람 못 살지 그러면. 예. 달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요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성과 관련해서 이제 가끔 이벤트 하늘에서 이벤트는 뭐냐면 이 수성이 태양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태양 앞을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지나가면 그건 눈에 확 띄지. 달이 태양을 거의 다 가리니까. 근데 수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건 눈 뜨고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자, 이 그림에서 수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설명이 있지? 요게 수성이야. 여기 까만 점이. 여기 있는 까만 건 뭐냐? 요 흑점이에요. 수성이 지나가는, 여기 지나가는 게 이제 관측이 돼요. 이건 이제 정말 눈을 부라리고 봐야 돼, 망원경으로도. 자, 이건 이제 다음엔 금성. 아, 여기 보면 요 위에 있는 요거는 뭐냐? 기호예요. 수성을 나타내는 기호. 금성을 나타내는 기호. 요거 보면 또 흥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그지? 여자만 보면은구나. 여자 기호하고 똑같아, 금성의 기호가. 이 금성을 망원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허옇게 보여. 대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가 진한데,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고, 이 금성이 보면, 이걸 이제 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을 알려고 60년대, 70년대 이제 우주선 보내가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보냐면, 저 구름을 통과할 수 있는 걸로 봐야지. 그게 뭐가 있냐? 그게 레이더야. 그럼 레이더가 있으면 구름 위로 오는 비행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우주선을 띄어서 여기서 레이더를 쏴가지고 반사되어 오는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지형을. 이렇게 다. 이렇게 탐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지. 진짜 가봐야지.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 일단 이게 왜 막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대기가 금성의 대기의 주성분은 지구처럼 질소와 산소가 아니라 대부분 이산화탄소예요. 거기에 질소가 조금 있어. 뭔가 이제 사람 가면 죽어 못 살고 산소통 메고 가야지. 근데 메고 가도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좀 양이 많아. 그래가지고 압력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금성 표면 근처에서의 압력은 지표면에서의 압력이 한 100배쯤 되는 거. 사람은 못 견딥니다. 이 100배면 뭐냐면 우리가 물속으로 1km 들어갔을 때 압력이야. 물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올라가잖아. 1km 들어가면 100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물 1km 들어가서 못 견딥니다. 압력에 다 찌그러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서 살 때는 못 된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를 이제 기계는 들여보내봤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몇 번 놓고 미국에서도 했는데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달에 사람 보내기 전에 기계를 이제 여기다 금성에다 착륙시키려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착륙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몇 가지 계산을 잘못해서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주선이니까 내려가려면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낙하산 펴지고 내려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압력이 높을 줄 몰랐던 거야. 낙하산이 딱 펴지는 순간 이놈이 너무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얘가 어떻게 돼서 다 고장이 나가지고 착륙도 못 해보고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못 찍다가 어쩌다 한 장 찍은 게 이런 거예요. 표면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면 뭐 이 이산화탄소니까 뭐 빛은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오는데 이게 그 알다시피 이 굉장히 온실 효과가 커요. 이산화탄소가. 전부 이산화탄소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면 이산화황이 많아요. 이 이산화황이 이제 그 여기도 이렇게 대기 현상이 되면 이제 이 습기가 차면 수증기는 있을 거고
그럼 비가 내리는데 비에 이산화황이 녹아서 내려. 그게 뭐냐? 황사냐? 황산비가 내려요. 예. 그리고 온도는 이 온실 효과가 워낙 커가지고 수성 온도가 나와. 태양 바로 앞에 있는 놈. 462도야. 근데 이런 모습을 다 관찰해보고 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야 금성이 지옥이구나. 여기 보면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지옥의 그림이 딱 들어맞는 데가 금성이야. 그러니까 예. 뜨거운 데다가 저 살인 가스들 돌아다니고 뭐. 지옥이 실현되어 있는 거죠. 보기에는 아름답고 이름도 비너스인데 속은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문 관측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는 이미 했죠. 금성이 이렇게 상변화를 한다. 이게 이제 그 태양 중심설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됐다라는 거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거 완전히 이렇게 그 지구 쪽으로 오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금성이 딱 끼면 뒷면만 보잖아, 금성에. 그럼 안 보여야지. 근데 이렇게 태가 보이죠? 이건 무슨 얘기야? 금성에 대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대기가 이렇게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이렇게 아까 수성이 금성, 태양 지나가는 거를 봤는데 그거보다 보기 훨씬 힘든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금성의 궤도면하고 지구의 궤도면이 각도가 다르거든. 그래서 조현상이 생기려면 저거는 드물어요. 100년쯤에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110년쯤 기다리면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씩 있어. 110년마다. 8년 단위로.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음 110년을 기다려야 돼. 가장 최근에 이 금성이 태양을 지나간 게 언제 있었냐면 2008년인가? 언제지? 하여튼 한 10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애 동안은 못 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구. 지구는, 대충 이제 탈출 속력, 뭐, 표면 중력, 이런 거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뭐, 대기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고, 평균 온도는 15도, 압력, 뭐, 이 정도. 근데, 중요한 게, 저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는 거지, 우리 같은. 그 왜 저기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만 생명체가 지나 있을까? 이게 그, 저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일 거야. 근데 다음에 지구의 그 자전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전 주기 가지고 이걸 하루로 시간 단위로 정했다라는 얘기는 했죠. 그죠? 그다음에 얘가 이게 공전면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 있는 바람에 사계절이 생겼다. 뭐 이런 것도 했고 네, 뭐 좀 안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지구의 자전도 사실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 돌면서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느려지냐면 그러니까 10만 년에 하루가 2.2초씩 길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었더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아닌 거야. 좀 달라진다라는 거 정도. 이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원자 시계가 나오면서부터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자 시계가 굉장히 정확하니까 꾸준히 기록해 보면 하루 중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도 연중으로 계속 변해요, 이렇게. 어떤 때는 빨리, 조금 빨리 돌다가, 어떤 때는 조금 늦게 돌다가, 그리고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달라져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계속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렇게. 도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보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알 방법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 수업 받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지구는 돌고 있거든. 모르잖아. 모르지만 그렇지만 과학의 힘으로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푸코의 진자라는 게 있어서 그거 해보면 지구가 돌 때만 나타나는 효과. 이게 코리올리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돌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진자를 흔들면 이 진자가 흔들 진동하는 요 면이 계속 돌아간다라는. 그걸 해보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네. 이게 그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이 보면 요 팽이가 돌듯이 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도는 축 자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걸 이제 자전축의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 이 자전축이 지구의 자전축이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을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마 이제 히파르코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몇
자기보다 한 2, 300년 전에 별자리 기록해 둔 거하고 자기가 본 별자리하고 뭔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사실 200년만 해도 이 자전축이 돌아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왜냐면 1, 2도 돌아가거든. 이게 요거 한 바퀴 도는데 2만 6천 년 걸려요. 2만 6천 년. 그래서 만 3천 년 후가 되면 지금은 북극성이 북극자리지만 만 3천 년 후에는 백화성이 이제 북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뺑뺑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더 운동이 복잡하다는 거를 19세기 정도에 또 와서 예, 요축 자체도 이렇게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요동을 쳐가면서 돈다 하는 걸 이걸 이제 뉴테이션이라 그래요. 뉴테이션 이런 거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아내요. 저 어떻게 알아냈을까? 신기하지? 죽어라고 별을 열심히 매일같이 관측할 수 있어. 매일 비교하는 거지. 작년 별자리하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나. 근데 그거를 했어요. 사실은 저걸 한 이유는 그 별에 연주시차를 재보려고 한 거야. 연주시차는 못 재고 딴 걸 알아낸 거지.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흔들린다라는 것도 알아내고 뭐 등등을 알려. 자, 지구의 구조 보면 안에 코어가 있고 이 코어는 대부분 이제 철이나 니켈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주성분 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실리콘이 돼. 이게 실리콘이 바위 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맨 바깥에 오면 물이 있어. 이 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생명체가 여기서 탄생한 걸로 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기가 있고 뭐 그렇다. 뭐 지구의 자세한 얘기는 이게 지구학 시간이 아니니까 건너뛸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지구에서 중요한 건 이 지구가 자석이라는 거야. 이게 이 그 안에 생명체가 유지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태양풍 같은 걸 막아주니까. 이게. 근데 왜 지구가 자석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설들이 많아요. 많았고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은 이 안에 이제 그 흘러다닐 수 있는 유체들이 있고 걔네들이 철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전기가 통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전도체가 막 빙빙 돌면 그 안에 하전된 입자들도 있을 거고 그놈들이 돌아가면 전류가 돼서 그 전류가 근데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얘가 마구 랜덤하게 막 돌면 자기장이 한 방향으로 생길 수가 없는데 왜 이게 통일이 돼서 어느 방향으로 맞추느냐가 이게 설명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리올리 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게 이제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야. 그래서 한 방향으로 맞춘다. 그래서 지금이 되는데 사실은 이 지구 자기의 북극의 방향도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는 뒤집히기도 해. 이게 이제 이게 알려져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태양풍이 자기장으로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이제 지구는 이렇게 돌아서 간다. 이게 알려져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화성인데 화성은 남성이지. 남성이고 전쟁의 신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화성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붉은색으로 보여. 녹슨 철이에요. 그죠? 저것도 녹슨 철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철 녹이 쓴 철 먼지들이 지표면을 덮고 있어서 이렇게 붉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근데 이거 확인도 됐어. 가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화성에 랜딩을 해서 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땅도 파보고 돌도 조사해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냈죠 이제. 어쨌든 물은 있는 걸로. 그럼 물이 있으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정도는 그러니까 작은 생명체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제. 이게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북극에 얼음도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이제 아이스캡이라고 부르는데 지구도 있고 여기 얼음이 덮여 있는 게 있고 여기도 뭐 분화구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지형들이 있어요. 그 지형 중에 이제 유명한 거는 요거야. 올림푸스 산이라는 거. 이게 화산 같은데 보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넓어. 높이는 얼마냐면 27km래. 이게 태양계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라는데 저게. 올림푸스 산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이제 밖으로 가봅시다. 이제 외행성을 가면은 지금까지 이제 좀 크기들이 작고 바위로 된 행성들이었는데 안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이제 그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바깥에 대기층이 뭔가 이제 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왜 지구에도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잖아요. 편서풍 뭐 이렇게 불듯이 이것도 그런 거 같이 보이죠. 그죠? 밖에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거는 바람 불다가 태풍 있는 거야 이거. 이게 겉으로 보기엔 멋있고 예쁜데 안에 들어가면 죽을 일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가끔 까만 데도 있죠. 그런 건 뭔 일 난대요 이제. 이 목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자국들이 있는데 이 사실 이런 사진들이 여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운석 같은 게 떨어졌든지 그런 일이 생겨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목성도 링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근처 가서 찍어 보니까 목성도 다 이렇게 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면 잘 안 보였던 거 그다음에 이 목성에는 이제 네 개의 달이 있는데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달을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달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도 있고, 뭐, 좀 다른 놈도 있고 그래요. 이 목성보다도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이 있어요. 이게 생명체가 살 만한 데 같아 보여서 이제 여길 또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요. 네. 자, 토성은 이 고리로 유명하죠. 네. 이 고리가 뭐냐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열심히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얼음이다. 주성분 얼음이고 나머지 약간 이제 섞여 있는 주로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두께가 생각보다 얇아 얼마 안 돼요. 그냥 얇은 얼음띠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그 토성에는 위성이 많아요. 이거 큰 것만 해도 이제 이렇게 8개가 있고 그 주변에 가서 찍은 걸로 합성해 놓은 사진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걸 보여주면은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토성에도 이 기후 현상이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 태풍 생긴 거예요. 폭풍이 부는 거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무지하게 큰 거예요. 아까 봤잖아. 지구 스케일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난 지역에 이제 폭풍이 지나가는 거고. 근데 이 사진이 보여주는 거는 이 토성의 이 남극에서도 오로라 현상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로라가 생겨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를 찍은 사진.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자, 지겹죠? 그걸 벌써 그지? 여덟 개 하는데도 지겨워. 천왕성. 와,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색 나고. 얘도 가까이 가서 지금 이제 이거는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데도 보니까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성들도 있고, 여기 뭔 일 나고 있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왕성. 해왕성은 이렇게 파란 색깔 나는 예쁜 별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해왕성의 달이야. 넵튠이, 달 트리톤. 달은 또 우리 달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얼음이 많이 덮여 있다는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온도가 낮으니까. 물이 증발을 안 하고, 다 얼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여덟 개 행성 다 지나갔네.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작은 행성들도 있는데, 이게 외행성하고 뒤에 보면 소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바위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일단 중요한 건 일단 크기가 커야 돼요. 그럼 크다는 기준이 뭐냐면, 얘가 크기가 커지면 자체 중력으로 이 모양이 이게 동그랗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되려면 얘가 중력이 상당히 커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크기가 이게 그 한 2000kg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얘가 중력이 워낙 자체 중력이 세져서 동그랗게 이게 변형이 되는 거지. 근데 그보다 작은 놈들은 형태를 유지를 해요. 안 찌그러지는 거지. 그렇게 된 놈들 중에 이제 궤도를 도는 놈, 이걸 이제 외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케레스라는 이제 소행성 대 이제 외행성이 하나 있고 주로 이제 나머지 외행성들은 전부 바깥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명왕성이에요. 이 명왕성은 1930년대 굉장히 늦게 발견됐죠. 발견되자마자 이게 이 행성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 이 정치적인 고려가 좀 있긴 있었어. 이 사실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여기 나온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사실 그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 비해서 변방 국가였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힘을 키워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1차 대전 겪고 2차 대전 겪으면서 유럽이 폭삭 망하는 사이에 거기서 도망 나온 애들 다 끌어들이고 전쟁 물자 팔아먹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강국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근데 천문학이 미국이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을 했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크게 발달한 것도 약간 이제 나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제 19세기 천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라 그래서 별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는 건데 이걸 많이 했어요. 안 하던 유럽에서 별로 안 하던 분야를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그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 천문학이 그러니까 유럽 천문학에 비해서 이때 오면 벌써 다른 분야보다 훨씬 앞서서 유럽과 견줄만해진 거야 이제 세력이. 근데 행성에 뭐 미국 사람이 발견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얘가 이걸 딱 발견해서 이러겠다니까 야 이거 미국 사람이 발견한 행성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별로 행성 같지 않다. 일단 그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궤도가 우리가 보통 8개 행성 도는 공정 궤도면하고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기울고 그다음에 타원에 굉장히 타원에 가까워요. 이게 뭐 그런 데다가 크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뭐 등등 해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이 2006년에 이제 그 천문학자 이제 단체 회의에서 유럽 사람들이 결국 이제 다수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얘를 다시 외행성으로 강등시켰어.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발견한 행성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함량 미달인 면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바깥에 뭐 이런 것도 있고 행성이. 자 이거는 이제 그 이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들의 사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구 안에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달이 없어. 예. 지구부터 있고 지구 화성도 있는데 화성은 있긴 있는데 이건 뭐 돌덩어리들이에요. 그냥 뭐라고 하기 좀 창피한 예, 그렇지만 있긴 있어요. 이름이 또 지구 달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지구 사이즈에 비하면 진짜 큰 거야 이거. 그다음에 이 목성의 달 네 개. 그다음에 뭐 토성이 달이 제일 많아요. 뭐 이름 붙여진 것만 50개쯤 될 거예요. 여기 빠진 것만 해도 그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어요. 지구 크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지구의 달은 지구 옆에 있으니까 약간 우리에게 특별하니까 한번 이제 들여다 봅시다. 이게 이 달 이게 앞면 뒷면 찍은 사진이에요. 달의 앞면이 뭐냐?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해도 앞면이 있어. 왜냐하면 이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딱 맞춰서 우리가 맨날 보는 달은 정해진 면만 봐요. 이게 얘가 돌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맨날 보던 데만 보는 거야.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달은. 예. 그래서 공전 한 바퀴 할 때 자전도 한 바퀴 해. 예. 그거는 이제 지구의 조성력에 의해서 맞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보던 데만 보는 그 면을 우리가 앞면이라고 불러. 그럼 못 보는데 뒷면. 뒷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선 보내서 사진 찍어 와야지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찍어 온 거예요, 이거. 비교를 해 보니까 앞면과 뒷면에 뭐 크레이터 같은 건 비슷한데 여기 좀 시꺼먼 데는 뒷면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 우리가 바다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물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달이 이제 왜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달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부터 지나가던 그 달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잡혔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다 설명을 못 하다가 지금은 이 지나가던 달 원조격인 놈, 달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 화성 정도 사이즈 되는 놈이 지구하고 쾅 부딪혔다가 합체가 됐다가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달이 생겼다라는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는 것 중에 이 달에는 지구보다 철이 적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면 철이 많았을 텐데 왜 그럴까? 아니면 그 다음에 지구가 생길 때 옆에서 같이 생겼다. 그래도 그럼 성분이 비슷해야지. 근데 그런 것들 막 등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가장 유력한 설로 와서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다고는 얘기는 못해 정확하게 어려운 얘기들이라. 그 다음에 이 달을 한 김에 이
이제 달 때문에 우리가 겪는 현상, 그게 이제 밀물과 썰물이죠. 그래서 그걸랑 제가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길래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지구가 달에 미치는 그 조성력, 이제 타이달 포스라는 건데 요새는 공식 용어가 기조력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기조력 때문에 이 달의 자전 주기가 딱 맞춰져요, 공전 주기에. 예. 근데 반대로 달도 지구의 이 달의 그 이 기조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 밀물과 썰물이에요. 이거 왜 생기냐? 이 달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지구가 커요. 이게 사이즈가 꽤 돼. 그래서 달의 중력이 여기 작용하는 거 여기 작용하는 게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구가 운동은 요 질량이 모두 요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운동을 해. 그러니까 여기 그 중심에 있는 중력에 맞춰서 운동을 해요. 그럼 여기는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자기가 달에서 받은 중력하고는 다른 운동을 하는 거지. 그 차이가 이 지구를 변형시키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그러니까 일로 땡겨가려고 그래. 얘는 덜 땡기니까, 움직이는 것보다 덜 땡기니까 사실 이쪽으로 땡겨가는 것 같은 효과가 나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지. 얘는 안쪽으로 몰려가고 얘는 이렇게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딱딱하면은 실제로는 안 끌려가겠죠. 버티는 거지. 딱딱함으로. 근데 안 딱딱한 물 같은 거는 끌려가요.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물들은 내려오고 이쪽에 양쪽, 그 달 쪽으로 보는 쪽은 양쪽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뒤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덜 땡겨지는 거지. 그게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물이 많아져, 여기는. 그러니까 달이 있는 쪽에 하고 반대쪽이 물이 많아지고 수직인 데는 물이 적어지고 이 현상이 생기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에 밀물, 썰물이 두 번씩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밀물, 썰물이 생겨요. 네. 근데 이 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도 영향을 미쳐요. 해도 약간의 영향이 있어요. 달보단 적어요. 네. 근데 중력만 따지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해가 더 커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달이 주는 중력보다 더 큰데 기조력은 달이 더 커요. 그거는 이제 기조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얘는 거리 3승분의 1로 떨어져서 거리가 중요해. 그래서 이제 태양보단 달이 중요하고 근데 태양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 밀물, 썰물이 세게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태양하고 달하고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그때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놓였을 때는 좀 밀물, 썰물의 세기가 약해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역시 교대로 일어나요.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러니까 이 밀물, 썰물의 그 조수간만의 차라 그러지 그게 제일 커질 때하고 작아질 때가 음력 달을 따라서 두 번씩 또 있는 거지. 이게. 이 중국에서는 여기 나온 이 상하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항아라고도 하고 이게 달의 신이에요. 달의 여신. 그래서 대표 뭐 예쁜 여자 나오고 할 때 나오는 게 여신인데 이게 둘이 이제 그 지구로 지상으로 쫓겨나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도 이제 큰 일들을 많이 해요. 괴물도 잡고 화살로 그러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이 하늘에서 살 때는 영원히 살잖아요. 안 죽고 근데 지구에서 살 때는 죽잖아. 수명이 닿으면. 그래서 그게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걸 궁리하다가 저 어디 어딘가에 가면은 불로장생의 약을 만든다는 이제 무슨 이 신선이 있다. 열심히.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약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약이 뭐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대. 그래가지고 딱 두 병밖에 없대요. 이게. 근데 그 두 병을 그 이제 그냥 줄 수는 없고 너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하니까 내 부탁을 이런 걸 들어주면 이제 이걸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약병을 두 개를 받아와. 근데 그 주면서 이걸 하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두 개를 다 마시면 몸이 가벼워져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들고 오면서 자기 하나 먹고 마누라 하나 먹고 해서 둘이 영원히 오래 살아야지 하고 이제 이게 왔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돌아왔는데 그걸 이제 딱 숨겨놨는데 이 숨겨놓고 이제 그 황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그때 이제 중요한 과제를 줘요. 뭐뭐를 하라고. 그래서 그 일 하느라고 막 돌아다니는 사이에 이제 와이프가 집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는데 집을 뒤지다 보니까 이 약병 두 개를 발견을 한 거야. 궁금하잖아.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이게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그래서 이걸 먹었어요. 남편 몰래. 근데 한 개를 먹은 게 아니라 둘 다, 두 개를 다 먹었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몸이 가벼워서 하늘로 떠서 달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게. 달에 가서 이제 근데 이게 그 남편은 이제 닥쳤던 개가 된 거지. 배신을 하고 이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달의 신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 후속편 얘기는 그래서 배신을 하고 가서 벌 받아서 두꺼비가 됐다는 설이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은 달에 두꺼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됐냐? 그 후에 더 살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후속편이지 그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죽을 때 비참하게 그 자기가 잘 아끼던 제자가 이 스승이 죽으면 자기가 제일 궁수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스승을 뒤에 이제 암살을 하는 그렇게 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을 내려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남편의 약병 들고 이제 도망가서 이제 달의 여신이 된 게 이제 여기 나온 이 상하라는 중국의 달의 신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중국에 들어봤죠. 창해, 창의 프로젝트라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예요. 이제 달에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예. 유인 탐사. 그 이름이 이 이름을 따서 이제 창의 프로젝트라 그래요. 예. 중국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 이 울고 먹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다음. 자, 행성, 뭐, 달,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내행성과 외행성 사이에,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그 밴드가 있어요. D. 이거를 이제 이 소행성대라 그래요. 저 영어로는 에스테로이드 벨트 그러고, 여기 돌아다니는 걸 에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이게 에스테로이드라는 말 자체는 잘 정의가 되어 있진 않아. 이게 뭐냐라는 게. 그냥, 이 돌덩어리인데 여기 돌아다니는 놈들은 주로 돌덩어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얼음 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또 저 외행성대 바깥에 가서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건 카이퍼 벨트라는 건데 거기는 주로 얼음 덩어리들이 많아. 근데 이게 행성의 구성 성분하고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내행성들은 주로 바위, 그러니까 암석으로 돼 있고 외행성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으니까. 네. 여기 보면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큰 놈은 수백 킬로미터 짜리부터 작은 놈은 진짜 먼지 1mm 짜리 이런 것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돌아다니다 만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개수는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수백만 개 있을지도 몰라. 이게 돌덩어리들이. 근데 질량은 다 합쳐도 얼마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구 질량에도 뭐 미쳐가지고 눈곱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양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무지하게 많아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어디 갈라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이거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 여기 있는 점 하나 사이즈는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아요. 이거 해봤자 그러니까 수킬로미터야, 대부분.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가사가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럴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은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 근처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지구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놈들도 있어. 그런 놈들은 운 나쁘면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럼 어떤 놈이 과연 그런 놈이냐를 다 조사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그런 놈이 있으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게 그런 일은 별로 드물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거 한 수십 킬로미터 되는 놈이 지구로 떨어졌다. 그럼 우린 다 죽었다고 보면 돼. 진짜 재앙이에요, 이거는. 그거 알아서 대처를 해야겠지. 이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화로 울거먹은 바가 있지. 그다음에 이 보면 이걸 꾸준히 관찰해 보니까 이 소행성 벨트 바깥에도 보면 이게 그 목성의 이 궤도를 따라서도 이렇게 돌덩어리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들이 관측이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주피터의 트로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피터를 쫓아다니는 돌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앞에 이게 요 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피터를 중심으로 앞에 60도, 뒤에 60도 위치에 이렇게 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된 것들도 돌의 분포인데 얘네들도 이 목성의 궤도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맞춰져서 여기를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관측하는 이유는 목성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행성 중에는 이놈의 영향력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몰고 다니는 거야. 근데 왜 여기 몰려 있냐는 이제 그 중력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하고 목성 사이에 얘가 안정적으로 돌들이 놓여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그게 단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군데 얘네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예. 나도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게 확 이게 여기는 돌들이 발견된 거는 이미 19세기 말에 좀 발견부터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때로 존재한다라는 건 이제 최근에 와서 이해한 거예요. 저게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왜 이름이 트로이안일까요? 그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이게 여기 있던 돌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발견하면 이름 붙여야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 있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갖다 붙인 거야. 둘로 나눠서 붙였어. 그래서 이쪽은 그릭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 편 사람들 이름을 붙이고 이쪽은 트로이 사람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었어. 근데 지구도 똑같이 이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트로이안들이 또 있어요. 근데 목성의 트로이안만큼 두드러지진 않아서 그런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를 앞뒤 60도에 돌덩어리들이 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행성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돌덩어리 중에 제일 큰 놈, 소행성돼 있는 돌덩어리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케레스인데 얘는 동그랗죠. 이거는 자기가 이제 크기가 커서 자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구형을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외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나머지들은 조금 크기가 커지면서 서서히 구형화되는 게 보이죠. 작은 놈들은 이렇게 막 생겼어요. 그냥 돌덩어리야. 그래서 이 돌덩어리 표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찍힌 거는 이게 얘네들 처음 초창기에 생겼을 때 뭐가 와서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지. 예. 여기 보면 이게 달 크기면 요 케레스는 요만하고 얘는 요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저렇게 생겼다라는 걸 확인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았던 게 이게 요런 거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건 이제 탐사선이 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성 탐사하러 보낼 때 소행성대 지나가야 되잖아. 지나가면서 근처에 오는 놈 사진 하나 찍어 두는 거지 이제. 이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진짜 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얼음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소행성대가 이제 내행성하고 외행성 사이에 있다면 저 외행성 바깥에도 저런 덩어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암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얼음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여기 이게 구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태양풍이 불고 햇볕이 내리쬐면 이게 그 행성에 온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워져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데워지는데 그 데워지는 온도가 예를 들어 물이 어느 온도 0도보다 높다 그러면 물은 자꾸 증발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음들이 녹아요, 그러니까. 근데 얼음뿐만 아니라 이제 메탄 이런 것들까지 녹을 수 있는 온도. 그러니까 그게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안 녹고 버틸 수가 있는 거지. 덩어리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네들은 덩어리로 못 버티고 다 녹아서 증발하든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돌덩어리만 남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게 얼음 덩어리이고 이런 게 존재했을 거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미 예측을 했다가 이제 1992년에 와서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로 메탄, 암모니아, 물, 얼음이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생겼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혜성이라는 게 있죠. 혜성은 얘네가 왜 생겼을까라는 게 아직도 완전히 풀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태양을 돌아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도는 궤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궤도를 돌지. 근데 이게 유명한 것들은 이 좀 크게 이제 눈에 보여야 유명해지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되는 놈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지 혼자 열심히 돌고 있고
가끔 이렇게 눈에 보이면 이게 이제 유명해지는데 눈에 왜 보이느냐? 돌이 날아오는 건 잘 안 보여. 근데 이 돌이 날아오면서 태양 근처에, 그러니까 그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는 놈일수록 얘는 잘 보이는 거야. 그 태양에 접근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얼음이나 메탄 이런 것들이 녹아요. 그럼 그 주변에 이 가스 덩어리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혜성의 대기라고 불러요. 대기가 생기지. 대기가 생기면 그 놈이 빛을 반사해서 하얗게 보여. 예. 그래서 보이는 거야. 돌일 때는 반사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나온 헤일밥 혜성이라는 게 여기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돌덩어리 크기가 아니야. 실제로 하얀 거는 대기의 크기고 그 안에 있는 돌덩어리는 한 10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대기가 형성되면서 이게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꼬리가 형성이 돼요. 이 대기로부터. 근데 꼬리가 여기도 자세히 보면 꼬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 보여요? 요로 가는 거나 요로 가는 거나. 그러니까 여기 색깔로 구별하는데 하얀 꼬리, 파란 꼬리. 근데 이 꼬리가 두 개 생기는 이유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 먼지들이 날아가는 건데 이 먼지가 전기를 띠고 있느냐 안 띠고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져. 전기를 띤 놈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태양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태양풍이 양성자라 이게 전기를 띠고 있어서 태양풍이 밀면 밀려가. 그래서 항상 태양의 반대쪽으로 태양풍의 영향이 커서 전기를 안 띤 놈은 그냥 먼지 덩어리야. 얘는 그냥 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 나가면 타원 궤도를 돌아. 타원 궤도를 도는 게 우리가 보기엔 꼬리가 이렇게 돼서 나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두 개의 꼬리가 생긴다. 이렇게 꼬리가 생기는 놈은 먼지가 많이 떨어져 나오는 놈이에요. 이게 먼지가 별로 없고 물만 많은 놈 이런 놈은 요것만 생겨. 이렇게 그런 놈도 보이긴 보여. 그러니까 이제 혜성 중에 잘 알려진 혜성이 이제 헨리 혜성이죠. 근데 이 혜성도 주기가 그러니까 짧은 놈은 몇 년에서 긴 놈은 뭐 백만 년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이 헨리 혜성은 이 놈이 태양 근처로 오면 워낙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맨눈으로도 보여. 이게 그래서 옛날 사람부터 알고 있었어. 얘는 주기가 76년이에요. 그죠? 가장 최근에 왔던 게 1986년이니까 다음 번은 언제야? 이건 잘하면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어, 다음 거. 그죠? 건강해야 돼, 이거 보려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얘도 이제 꼬리가 약간 이제 형성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만한 돌덩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돌덩이 사이즈는 이거보다 작아요. 이게 보인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헨리 혜성의 궤도예요. 완전히 다르지. 완벽한 타운 궤도를 보여. 뭐 다른 혜성들도 보이고. 이 혜성들은 이 헨리 혜성은 워낙 유명해서 뭐 옛날부터 관측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원 전에도 벌써 헨리 혜성 봤네 이런 거. 76년마다 한 번씩 기록이 있겠지. 근데 다 기록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예. 그다음에 심지어 중세에 와서는 이제 헨리 혜성이 관측되니까 사람들이 갖다 끼워 맞추는 거야. 옛날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별빛을 따라 쫓아왔대는데 그 별이 헨리 혜성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껴 맞추는 거지. 껴 맞춘 거를 버리기 아깝잖아.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팔아먹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술하는 거야. 과학을 바탕으로. 이게 요 혜성을 하나 더 소개하면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거 이런 혜성은 지구에서만 관측이 되니까 얘가 실제로 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이걸 직접 한번 진짜 가서 조사해보자, 혜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 우주선 띄워. 띄워서 혜성이 올 때 그 근처로 가. 계산 잘해야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이게 템플1 혜성이라는 게 얘는 목성 궤도까지 나갔다가 도는. 이게 이제 궤도가 돌면 얘는 그러니까 크게 안 도는 거지. 그래서 주기가 짧아요. 한 5년밖에 안 돼. 뺑뺑 도는 거. 지구 근처까지 오고 태양을 지나가니까. 그걸 가서 잡아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우주선 이름이 이제 이 딥 임팩트 호야.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예. 이게 이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놈을 가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선에서 미사일 로켓 같은 걸 쏴가지고 실제로 이걸 맞춰 본 거예요. 맞춰서 무슨 일이 생기나. 그럼 떨어져 나오는 걸 조사해 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해보니까 돌이네. 여기 지나가는 거 보이죠? 가서 사진 멀리서 사진 찍은 거, 가까이 가서 찍은 거. 이렇게 해서 아, 혜성의 정체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제대로. 자, 네, 저 태양계가 이제 다 배웠어요, 대충 구성이 뭐가 돼요? 길고 긴 얘기지. 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건 약간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이제 현재의 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자체가 46억 년 전에 생겼을 거다. 그러니까 태양이 생기는 거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별이 탄생하면서 동시에 태양계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 별의 탄생 과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긴다.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 나온 이 분자구름이라는 데서 이게 중력수 측에서 물질이 많이 모여서 생겨요. 근데 분자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은하 안에서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분자구름이라고 불리면 그 안에 그러니까 분자가 많은 거야. 물 분자, 수소 분자, 헬륨은 분자나 원자나 똑같고, 그다음에 메탄,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놈들이 많아야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 자기 덩어리 하나하나가 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사이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수광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뭉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중력이니까 계속 뭉쳐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좀 돌고 있던 이렇게 회전하던 이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돌아야 돼. 그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얘가 뭉칠 때 구로 뭉치지가 않아.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회전하고 있던 놈들이 모이면 회전이 없으면 사방이 똑같으니까 공 모양으로 뭉쳐야 되는데 회전을 하면 얘가 원반 모양으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걸 못 없애기 때문에 이렇게 원반이 형성이 되고 그 원반의 중심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이 뭉칠 테니까 거기서는 태양이 생기고 그 원반의 주변부에서는 행성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 원반도 그러니까 태양의 안쪽에서는 그러니까 무거운 놈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가벼운 수소나 헬륨들은 그 안에서 못 뭉치고 자꾸 밀려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안쪽에서는 이 암석이나 금속으로 된 우리 그러니까 이 내행성 타입의 지구형 행성이 생기는 거고 밖에서는 이 가스 자이언트 생긴다라는 게 이게 지금의 설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이게 처음에 별이 뭉칠 때는 이게 이제 별이 되기 전에 지금 그 태양 같은 별이 되기 전에 프로토스타라는 형태를 거쳐. 얘는 프로토스타하고 그냥 별의 차이는 뭐냐면 에너지원이 뭐냐가 달라. 프로토스타라고 하는 건 중력이 이렇게로 수축하면서 생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내요. 예. 그러다가 이게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다시 뭉쳐. 이렇게 뭉치면 계속 압력이 높아져서 이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별이 돼요. 그게 현재 태양의 상태야. 그 상태로 태양은 46억 년을 살았고 앞으로 54억 년을 더 살 거야.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 100억 년 후에 어떻게 되냐? 안에 있던 수소를 다 태워먹어. 태울 게 없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없어. 이게 그럼 압력이 떨어져요. 열을 못 내면 압력이 떨어져서 다시 수축해요. 예. 그 수축하다가 일순간에 그럼 순간에 압력이 높아서 가운데서 그 수축하던 힘으로 잠시 핵융합 반응이 다시 일어나. 그럼 그 힘으로 뻥하고 터져요. 예. 그럼 이제 레드 자이언트가 돼. 근데 우리 태양은 질량이 안 커서 요 단계에서 끝나. 뻥 터지고 끝나버려요. 그럼 그 안에 코어가 남는데 그 코어를 이제 백색 외성이라 그래요. 별이 죽은 거야. 그럼 이대로 가요 그냥 백색 외성은. 이렇게 될 운명이라 그래요. 이렇게 흩어진 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흩어졌다가 다시 딴 데 모여서 다른 별을 만들 거예요. 현재의 태양도 여기 보면 우리 지구의 주성분이 철이잖아요. 철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에서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옛날에 만들어진 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뻥 터진 거에 잔해가 다시 뭉쳐서 태양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철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런 운명일 거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를 배웠는데 우리 은하에선 태양계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렇게 그 이 막대기가 있는 이 나선 은하 타입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온 그 오리온 백조 8이라는 데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 태양계가 굉장히 그 한적한 위치에 별들 많지 않고 요란 없는데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이게 좋은 환경이야. 주변에 요란한 것들이 많으면 생명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죽지. 뭐 초신성이 터진다든지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뭐 대충 그렇고 얘도 이렇게 은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250만 년 걸려. 도는 속도도 엄청나고.
이렇게 팔들이 무슨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그냥 자기 알아서 돌아가는데 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우리 우주 전체에서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우주에서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서 여기 정도 위치가 있고 우리 은하는 다시 뭐 근처에 있는 로컬 그룹이라는 데 있고 쭉 해서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 전체에서 이렇게 된다. 주소를 적으려면 좀 복잡하다. 우리가 이 주소까지 적을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냥 적기 전에 태양이 먼저 터질지, 아니면 지구 안에서 인류가 먼저 망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좀 수박겉핥기지만 장황하게 배웠어요. 자, 오늘 이거 수업을 이걸로 마칠게요. 네.